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4절, 주택관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요. 48페이지에 주택관리업. 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볼게요. 주택관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먼저 주택관리업을 관리업을 하겠다. 등록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누가 하냐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보시면요. 48페이지요. 주택관리업에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은 주택관리업자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이 있어요. 자본금이 2억 이상, 그리고 전기 분야, 기술 분야, 뭐 이런 전기 산업기상 이상의 기술자가 한명 이상 있어야 되고, 연료 사용기기, 고압가스, 뭐 이렇게 해서 기술 인력을 갖춰야 되고, 주택관리사를 1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고, 시설 장비, 그래서 시설 장비에서는 5마력 이상의 양수기. 아까 그 자치 관리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5마력 이상의 양수기가 아니라 그냥 양수기만 있었으면 됐어요. 여기는 절연 저항계 한대 사무실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2를 보시면, 양가로 2를 보시면, 1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한 뒤로 2년이 지나야 한다. 3을 보시면, 1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 가 신청할 수 있다. 저기다 우리가 명시를 해드렸고,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2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술 인력을 보유를 해야죠. 보유하고 또 장비를 갖춰야 되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해야 뭐 주택관리업을 이렇게 등록해서 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사항을 보시면요. 등록 절차, 영업의 종류, 주택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그 내용 등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 6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에 이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에 등록 말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말소한대요. 등록 말소 조건. 등록 말소는 큰 거죠. 그러면 등록 말소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등록 말소는 어떤 때할 수가 있냐면 정지 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사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대여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부를 하면
우리가 등록이 말소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 기간에 한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거부를 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거기서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기 1호를 봐보세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런 때에는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여기 정지가 나왔어요. 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정지 정지 정지가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정지가 나오면 등록을 말소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을 보시면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다면 영업 정지가 있어요. 영업 정지가 있는데 반드시 영업을 정지해라. 영업 정지. 영업 정지를 해라. 그리고 영업 정지 있는데 우리가 뭘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영업 정지를 해야 되고 반드시 영업 정지. 여기는 과징금으로 영업 정지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그래서 보시면요 용도의 취득을 했다 용도의 취득을 하면 우리가 뭐를 하겠다 영업정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용도의 취득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시죠 그러면 8번을 봐보세요. 8번을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손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용도의 사용이래요. 어떤 거를?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을 용도에 사용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취득이잖아요. 용도의 취득이니까 7번을 봐보세요.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용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용도의 취득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비를 용도의 사용으로 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사용했다.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니라 수선 유지비를 써야 될 것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돌려서 하자고 의결을 해가지고 냈다. 그러면 의결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결을 했어도 이게 뭐예요? 보니까 용도 외 사용이잖아요. 용도 외 사용이면 관리 주체가 영업 정지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이 영업 정지는 어떤 상황에 영업 정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과징금으로도 우리가 커버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의로 우리가 고의로 어떤 걸 하냐면 위반을 해요. 그리고 위반하고 감사 보고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영업 정지를 먹으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과징금은 1일에 3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래요. 자, 그러면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3번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에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 정지를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조를 보시면요. 6번을 보시면 관리 방법 및 업무 내용 등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 위반해서 관리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을 보시면요.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래서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영업정지를 내리겠다. 11번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러니까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한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리겠는데 그 영업정지 대신에 이렇게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제3호 이게 고의예요. 그 다음에 6호 위반이에요. 제10호 이게 보고예요. 제11호 이게 감사.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납부 과징금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과징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3만원 1일 3만원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고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과징금의 전체는 과징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을 한번 봐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해서 2항이 그런 게 있었는데 납부를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순환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과징금이 나왔으면 이 과징금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30일 이내 순환 기간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보시면요.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순환기간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순환기간은 과징금을 순환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을 보시면요. 시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의 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양가로 5를 보시면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법에서는 53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0 제67조에서 67조 3항에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등록 말소는 어떻게 돼요? 등록 말소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정지, 대여, 거부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있어요? 이제 하라는 때 안 하고 계속 버팅기면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붙여서 등록 말소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우리가 실적이 없어요. 이런 데에도 우리가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리고 보완을 하지 않아요. 보완을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보완을 안 하고 버티면 그것도 등록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등록 말소는 정지, 대여, 거부, 실적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짚어가 보자고요. 가번을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 말소를 하겠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는 아까 했죠. 그래서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을 보시면 이건 보완을 안 했어요.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영업정지 3개월을 먹이고 또 2차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6개월을 먹이고 또 그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말소를 우리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등록 말소는 우리가 3차 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을 보시면 1회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업정지 3개월을 때렸고 2차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때렸는데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죠. 그리고 라번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도 3년간이나 실적이 없었대요. 3년간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등록을 말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대여를 안 받죠. 대여. 대여는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용도의 취득이죠.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용도의 취득.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4번을 보시면 4 52페이지를 보시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번을 보세요. 아번. 아번을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하는 것은 고의, 위반, 감사, 보고는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주의할 때도 이런 것이 그래요. 이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장기선 충당금을 용도에 사용했다고 우리가 얼마였어요? 영업정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관리 주체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에 사용했을 때는 얼마였었어요? 그건 2,0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로 와서요. 우리가 3번을 보세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항이 의무가 있어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이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주택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됐어요. 결혼이 되면 얼마 이내에 충원을 해라. 15일 이내에 충원을 해라.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서 CF, 자치관리 있죠? 자치관리, 예. 이거는 위탁관리고, 위탁관리는 15일 이내에 우리가 소장을, 결혼을 채워야 되고,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월말을,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관리 때는 더 사람이 이렇게 아니 날짜가 길게 해서 여유를 좀 줍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는 여기는 위탁관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를 15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치관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이잖아요.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똑똑하고 또 법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일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줘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 있어요. 주택관리업자의 교육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에요? 시도지사가요? 이건 시도지사가 하지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그러면 주택관리업자하고 누가고 관리사무소장을 합해서 뭐라고? 주택관리사 등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시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관리업자하고 관리사무소장, 이 주택관리업자 등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받고 1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주택관리사무소장을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박스를 보시면요,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라.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 그리고 주택관리사 보호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을 말한다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1년 이내에 또 배치받고 1년 이내에 교육을 1년 이내에 받아라.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로 보호로 구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택관리사, 이 관리사무소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5년간 이쪽 업계에서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배치 전 교육을 받아라.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보하고, 주택관리사 보하고, 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다르게 시켜라. 이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초보 딱지를 뗀 사람도 있고 못 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고 사는 경력이 많아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해도 주관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법령에 맞게 그런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경력이 최소한 사라는 것은 최소한 3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직원들을 했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인정해서 교육에도 4배를 두어서 교육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1,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당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서 배치를 받았다면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그래요.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라. 그러면 여기 윤리 교육이나 이런 보수교육은 왜 이런 걸 또 두고 있냐면 관리사무소장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시지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러다 보면 3년 동안에 법이 우리가 법을 보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백이 이 변경되고 개정되고 이 변경은 개정이죠. 개정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개정 법률을 막 모르고 있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간에 이렇게 그 변화된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박스 안을 보면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강기 변경 그리고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절차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1에서 3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이런 교육기간은요. 다 얼마로 한다? 3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3일이 이제 기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쁜 때에는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단지가 바쁘면. 그러면 어떻게? 단지가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당겨서 소장들이 시간이 있을 때 당겨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1에서 3까지에 따라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위하여 교육 수준 및 교육 방법 등을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교육이 어느 지역은 교육이 빡세게 그리고 교육이 알차게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어느 교육은 좀 이렇게 교육이 조금 이렇게 미흡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균등하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육 수준 및 교육 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시면 벌칙 및 과태료가 있어요. 55페이지를 보시면요. 벌칙 및 과태료가 이렇게 있네요. 페이지는 55페이지요. 벌칙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벌칙은 어떤 게 있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3학년 3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그런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벌금에 처한다는 벌금에. 그러니까 3학년 3반인데 3천만 원. 우리가 여기다 적어놨었죠. 그러면 벌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보시면 3학년 3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입대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이 공모해서 이득을 이렇게 취했다. 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봤습니까? 여기서 그 100분의 50, 100분의 50이 3천만 원을 넘어간대. 3천만 원 초과시. 초과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거나 이렇게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이렇게 돈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0.5로 이렇게 나누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대한 반액이니까 6천만 원에 대한 반액, 3천만 원의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3반을 때리겠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내용을 봤더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을 보시면요. 주택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 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부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그런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거예요. 3번을 보시면요.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제26조 회계감사가 있거든요. 회계감사를 위반해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학년 1반을 보시면 1학년 1반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감사를 안 받았대. 이 회계감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시를 하면
사업 개시를 하죠? 그럼 우리가 개시는 언제 하나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회계 기간은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이제는 회계 기준에서 정해버렸죠? 딱 그래서 12월 31일까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뭘로 하겠다? 회계 기간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간을 시작해서 우리가 9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이 회계를 마감하고 9개월이 이내 어떻게 해라? 회계 감사를 받아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박스 안을 봐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 등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 그런 걸 하면 1학년 일반이고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렇게 처하겠다, 그런 뜻이죠.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공개 등이 있어요. 이거를 위반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우리가 보존을 몇 년 해야 되죠? 5년간 보존해야 되죠? 그런데 보관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칙이 돼요. 그리고 절차의 비공개 등, 그리고 조정의 거부와 중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절차의 비공개 등인데, 이제 하자분쟁위원회에 그 직원이 있거든요. 그 위원, 하자분쟁위원회의 위원하고 그 사무국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자분쟁 심사 조정에서 거기를 하다 보면, 조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비밀 사항 등을 막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된 사항 등을 누설을 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1년 이하의 징역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행위허가 기준 등이 있는데, 일항 사망을 예방한 자여 가지고 신고 행위를 이렇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허가를 맡아야 될 걸 허가를 안 맡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아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양가로 6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업의 그 말소 등록이죠.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는 1학년 일반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없는 자의 일을 수행한 자.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하고 주택관리사는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1학년 일반이다. 또는 등록증 자격증에 대여를 한 자, 이것도 1학년 일반이고요. 조사, 검사, 감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1학년 일반이고, 공사 중 공사를 그만 중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1학년 일반에 때리겠다.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때리겠다. 주택 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관리 사무소장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하지 않고 우리 관리 운영을 한 자는 얼마? 벌금이 1천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1천만 원을 때리겠다, 그런 거죠.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로부터 99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이 잘못했고 또 그러면 법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법인한테도 이렇게 같이 양벌을 이렇게 가하겠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개인이 그런 것을 어겼더라도 네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너도 주의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 했으면 됐었을 텐데 아마 느낌상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이제 그런 뜻이죠. 공모는 아니더라도 눈 감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양벌을 때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를 보시면요. 과태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